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일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남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번 주 토요일 광화문에 모인 분노한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저도 그의 한몫 보태고자 수능이 끝나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분명 여러분도 같은 심정으로 이곳에 나와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는 학생이니 앉아서 공부나 해라, 넌 아직 정치적인 색깔을 가질 나이가 아니야 등 우리는 얼마나 많은 청소년 혐오적인 발언에 시달려야 했습니까? 2년 전 세월호 사건 때 우리와 같은 나이의 학생들이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말하는 방송을 듣고 뱃속에서 죽어갈 때에도, 그 이후 세월호 사건과 연루된 각종 의혹이 조명을 받을 때에도 청소년들은 단지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만히 앉아 공부하라는 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어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공부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에만 집중해야 할 청소년들에게도 사상 최대의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이에 그게 공부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이 이 나이에 해야 하는 전부가 공부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대통령 측근의 딸이라고 하여서 많은 이들이 갈망하는 소위 명문대에 일절의 노력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들여보내준 사회에서 가만히 앉아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청소년에게 공부와 꿈을 위한 노력이 의무라면 공평한 기회 아래에서 각자의 성취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권리, 그 역시 청소년에게 있습니다. 일부 국민을 오랜 세월 속이는 것도 가능하며 전 국민을 잠깐 속이는 것도 가능하지만 전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남긴 말입니다. 박근혜와 그의 측근들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들의 입성을 세우기 위해 국민들을 속여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기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국가는 언제까지나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그대들은 그 의무를 행하기 위해 우리들의 권리를 잠시 양도받았을 뿐입니다. 즉 언제라도 국민이 원한다면 통치자는 권력을 내려놓고 물러서야 하며, 따라서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다 함께 외쳐주시오. 박근혜는 하야하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루머들이 있었죠. 최태민 목사를 부활시키기 위한 공양을 했다. 프로포폴, 얼굴에 필러 보톡스 맞고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모두 부인하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7시간 동안 세월호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7시간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도착을 했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데 학생들을 그렇게 찾기가 힘듭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시간 동안 보고를 받았다는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야! 세월호 7시간 꼭 밝혀내야 한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 광화문 광장을 친구들에게 세월호 광장이라고 알게 됐습니다. 가끔은 진짜 광화문에 가면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직도 저러고 있네. 이 사람도 언제 나갈까? 솔직히 저도 처음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쯤 되면은 이 사람들도 그만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이젠 아닙니다. 꼭 세월호 진상규명 다시 해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의료시술을 받았든 잠을 잤든 드라마 광이라던데 밀린 드라마 재방송을 봤든 무엇을 했는지 청와대와 박근혜가 국민들 앞에 직접 나와서 꼭 밝혀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들어갈까 합니다. 아까도 이제 여러분들 발언해주실 때 보니까 정치적 색깔, 정치적인 뭐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정치가 뭡니까? 발을 정자에 통치할 치입니다. 바른 정치, 그게 정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바른 정치를 하는 진짜
정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야 됩니까? 없습니다. 요즘 보니까 김무성, 유승민 두 사람이 완전히 이제 뭐 새누리당 해체, 박근혜 대통령 탈당, 이선회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분들께서도 몇 분은 아실 거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말씀을 드리지만 김무성, 유승민 그 인간들 침박했습니다. 근본부터 잘못된 인간들입니다. 그 인간들이 이제 와서 비박으로 돌아서서 박근혜 대통령님 너 자격 없어요 나가요, 새누리당 해체하자, 우리 공범이다 말하는 거 국민들이 속아주면 안 됩니다. 김무성, 유승민 틀림없는 박근혜 오른팔 왼팔이었고 공범입니다. 이제 와서 왜 국민대표 들어주고 착한 척 공수합니까? 마지막으로 구호 한 번만 외쳐보겠습니다. 함께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근혜는 하야!